안녕하세요. 별이다의 교회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새 아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귀한 아이들이라 새 아이만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먼저 스텔라타 데리고 왔고요. 왕비 내신금 들여왔고요. 한엽 블루처스 이렇게 세 아이를 들여왔답니다. 하나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근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줄기 끝에 이렇게 꽃이 정말 신기하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요. 아, 정말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줄기 마다마다에 예쁜 꽃이. 그런데 사실은 참 예쁘지는 않았다. 멀리서 한목에 보면 조금 예쁘다고 할 수 있을란가. 가까이서 보면 조금 신기할 뿐이지 예쁘다고는 말하기 조금 어렵겠다, 그죠? 우리 유치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 정말 스텔라타 신기해요. 이렇게 뿌리가 신기하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구근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꼭 인삼뿌리 같죠? 야, 이렇게 멋진 구근을 가지고 있답니다. 돌려가면서 구근을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구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줄기들이 멋지죠? 아, 멋지다. 스텔라타. 구근이 너무 멋있죠? 구근 한번 보셔요. 구근이 멋지죠? 꼭 인삼밭에서 인삼을 뽑아 올린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왕비 내신금. 아, 가시가 아주 날카로워요. 가시 보이시죠? 한번 찔리면 정말 혼이 날 것 같네. 거미줄이 있네. 왕비 내신금. 그런데 색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입 모양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에 색감이 이렇게 녹색과 또 연한 색깔로 복화색이라 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답니다. 왕비 내신금.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얘도 성장기가 여름이겠죠? 얘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완전히 자구가 목도리를 둘렀어요. 자구 목도리 보이시죠? 완전히 자구가 목도리를 둘렀답니다. 왕비 내신금. 환엽 블루처스.
두들레야죠. 두들레야 계열이고요. 지금은 환엽이 잘 안 보이는데 겨울이 되면 많이 성장하게 되면 잎이 완전 환엽이 되어서 너무나 예쁘다고 하네요. 환엽 블러처스. 환엽 블러처스. 이렇게 새 아이를 들여와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우, 저는 요번에 새 아이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니까요. 환엽 블러처스. 스텔라타. 스텔라타는 정말 포즈가 멋지다. 스텔라타. 왕비 내신금. 아, 예쁘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별이다육을 사랑해 주신 유치님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